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요즘에 굉장히 핫한 테마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아마 관련된 주가들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선물 기준으로는. 하지만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오른 상황이고. 어떻게 매일 오릅니까? 아무리 트렌드지만. 그것도 네? 프리장에서. 프리장에서? 왜 오르냐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주제가 중요한 것과 네. 지금 프리장에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그리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은 사실은 별 관계는 없다. 빨리 수술 준비해라. 빨리. 왜냐하면 이제 지금 수술 준비하는 거예요? 네, 장갑 씌워드려? 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지금 선물 쪽에 지금 많이 지금 관심들이 가셔가지고 네. 지금 방송이 안 들어오실까봐 제가 좀 걱정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미래에셋 대회 정용재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메타버스 완벽 해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 10월쯤 오셔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예. 저희가 그때만 해도 이거 이 이야기를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낸 새로 나온 게임인 이름인 줄 알았어요. 메타버스. 네. 그러나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일단 메타버스 저희가 제목에 3대장 얘기를 했는데 3대장이 누구입니까?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유니티 네? 게임 엔진이죠. 그리고 지난주 10일 상장한 로블록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e스포츠 플랫폼이라 볼 수 있는 스킬즈 이 세 개 정도가 메타버스의 3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메타버스가 뭔지 설명은 좀 건너뛰고 네. 네. 일단 로블록스 유니티 스킬즈를 배운 후에 시간이 남으면 메타버스 수술에 들어가는 걸로 네.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일단 어떻게 제일 유명한 로블록스부터 가볼까요? 로블록스. 네. 초딩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는 로블록스. 네. 뭡니까 이게? 즐거워요 이거 하면? 뭐 즐겁죠.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요. 네. 그 소셜의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는 네. 다른 플랫폼과 좀 차별화 요인인 것 같아요. 네. 전 해봤잖아요. 이거. 소셜의 기능이 있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좀 그 안에서 해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친구 추가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들어오면 나한테 알림도 옵니다. 페이스북이네?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고 같이.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방 혹은 뭐 어떤 장소 어떤 서버 같은 데가 막 이게 모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같이 막 뭐 채팅도 하고 뭐 이런 기능이 좀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골목에서 놀던 거가 그냥 그대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는군요 친구들끼리. 그렇죠. 그 안에서 아바타들이 여러 개의 게임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블록스는 그 자체는 게임이 아니라 네? 게임 제작을 도와주고 유통을 도와주는 하나의 플랫폼 형태를 가지고 있다. 거기 가서 또 어디 들어가서 게임하는. 네. 로블록스의 세상 안에 이런저런 게임방도 있고. 그렇죠. 로블록스 앱을 켜보시면 그 네. 안에 여러 개의 게임들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뭐 2천만 개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에? 2천만 개요? 네. 방이? 게임이죠. 뭐 경험할 수 있는 게임의 수가 2천만 개 정도가 있고. 로블록스 안에? 네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임들은 몇 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에. 일단은 게임의 수는 엄청 많습니다. 아, 그래요? 친구들끼리 야, 저 게임장 가자 하면 같이 가서 우르르 가서 같이 가면 또 게임방 안에 우리 친구들만 있고 이제 이런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오랜 시간 플레이를 하고 친구들이랑 네. 같이 또 한다는 특징이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템을 사거나 뭐 게임에서의 뭐 아바타를 꾸미거나 네.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게 이제 로블록스의 주된 수익 모델입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돈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많이 안 쓰죠. 많이 안 쓰죠. 네. 그러면 기껏 만들어서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사실은 게임주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온라인 게임에서 보통 한 40대 형님이 뭐 네. 어제 뭐 코인으로 벌었으면 막 몇 억씩 뭐 아이템 사기도 하고 사실은 그 수입이 많아서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면 돈이 벌려요? 이게 이제 로블록스가 사용자가 예. 일일 활성 사용자가 3,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 대부분은 결제를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예. 일부의 그 결제 사용자가 있고 아마 1%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사용자가 로블록, 대부분 예. 하는 거죠. 로블록스로 제일 돈 버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돼지 저금통이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게 뭐예요? 로블록스 게임하면서 안녕하세요, 뭐 돼지 저금통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 게임 설명해 주시는 분. 애들이 그걸 예. 하루 종일 진짜로. 아무튼 뭐 어쨌든 그래서 돈은 크게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크게 벌 수는 없죠. 지금 전체 게임 시장 내에서 로블록스의 네. 비중이 1%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꾸준히 올라간다는 거에 장점이 있는 거지 단기간에 확확 벌 수 있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점점 사용자가 늘어난다. 네. 사용자가 늘어나고 개발자가 늘어나고 네. 플레이할 수 있는 컨텐츠가 증가가 되고 네. 사용 시간이 증가가 되니까 네. 다시 돈을 쓰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로블록스라는 개념일 것 같아요. 이다. 근데 네. 그게 이제 길게 보면 그러면 이 초등학교 때 들어갔던 그 친구들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돼도 그때 친구들이랑 또 다시 들어와서 안해.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지나가면 안 해요 이거.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말뚝박기나 술래잡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어린이들의 놀이터이면 그게 또 어떻게 돈이 될까 싶어서요. 그래서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게임들은 약간 캐주얼 게임들이 좀 많죠. 만약에 이제 궁극적으로 로블록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 이게 하나의 게임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게임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네. 다른 활동들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로블록스가 이번에 상장 전에 했던 거가 자기네들의 그 투자 설명회 같은 것들을 로블록스 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건 장기적인 그림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초등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하나의 네. 게임 유통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플랫폼화가 된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연령대가 높아질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네요. 투자자들이나 로블록스나. 아, 이번에 60대 이상까지도 뭐 타겟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장기의 그림인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꼭 애들 게임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무슨 뭐 미술 학원 같은 걸 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그냥 애들이 엄마 말 듣고 계속 이제 학원 뺑뺑이 돌았다면 이제 로블록스에서 이 방 가서 미술 작품 같은 거 배우고 저 방 가서 또 뭐 산수 배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네. 문제는 그건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발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네. 결국 게임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돈이 잘 되니까 게임을 하는 거고 뭐 더 먼 미래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을 로블록스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은 큰 돈 벌긴 어려움.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할 거라면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로블록스의 올해의 이제 결제액, 게임 결제액을 보면 네. 성장률이 보통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고성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17% 정도 성장합니다. 1년에? 네, 올해만 보면. 아, 올해? 네. 일단 가이던스 자체가 그렇고요. 네. 물론 작년에는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170% 성장했거든요. 이제 뭐 성장률 자체가 워낙 높았고 네. 올해는 어느 정도 정상화라는 기조가 있다 보니까 미국도 상장할 때가 제일 이쁘군요, 기업이. 네, 제일 높았던 시기였던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면 결국 사용시간이나 사용자들이 돈을 쓰는 거는 조금 빠지죠. 분기별로 봤을 때. 네. 특히 최근처럼 정상화라는 기조에 들어간다고 보면 좀 빠질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로블록스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개발자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거든요. 네.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어야 결국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환이 발생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아, 그런 다양한 게임들을 로블록스가 직접 다 만들어서 입점시켜요? 로블록스 만들진 않고요.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다른 게임들 뭐 아까 말씀드릴 유니티도 있지만 네. 유니티랑 로블록스는 일종의 경쟁사 역할을 합니다. 개발자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유니티를 통해 만들 거냐 로블록스 통해 만들 거냐 이 두 개인데 네. 로블록스가 좀 더 게임 만들기 쉽고 네. 수익화가 쉬우니까 개발자들이 로블록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게임 개발 툴을 그러면 그건 게임 회사들한테 2천만 개나 들어와 있으면 네. 하나 만들 때마다 뭐 500만 원씩만 내세요. 게임 개발 툴을 그거는 공짜고요. 아, 그러니까 로블록스는 장기적으로 컨텐츠를 많이 늘려야 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개발자들에게 편의성을 아, 당연히 제공해줘야 될 거고 마구 들어와서 많이 만들어줘라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화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배분을 하잖아요. 로벅스라는 화폐를 통해서 네. 개발자들이 돈을 가져가게 만들고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가 로블록스의 장기적으로 보면 그 경쟁력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번 돈은 예를 들면 카지노에 들어가서 따면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듯이 네. 그 게임 안에서도 뭔가 화폐가 왔다 갔다 하면 게임 하다가 돈을 벌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쓰거나 이러면은 70% 정도 개발자가 가져가는 거고요. 아바타가 입을 옷 같은 거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개발자가 30% 가져갑니다. 우리는 그럼 가서 거기서 돈 쓰기만 하고 벌어올 수는 없어요? 사용자가요? 예, 사용자. 게임을 만드시면 되죠. 아,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개인들이 사용자도 있지만 네. 개발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로블록스는 저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는 이제 초딩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는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인 초딩 대상 게임처럼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개발자들이 와서 지금 게임들을 만들고 있고 네. 그게 이제 로블록스의 가장 큰 힘이고 네. 앞으로 그 개발자들을 잘 끌고 가서 어마어마한 세계들을 만들 것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테마에 로블록스가 잘 적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네. 근데 네이버가 하는 그 메타버스 공간도 있죠. 이름이 뭐 제페토라고 하는 네. 거기도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다고 하던데요. 비슷합니다. 그 두 네. 개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사용자가 들어오고 그 안에 즐길 것들이 많아야지만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제페토도 똑같이 제페토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네. 로블록스 스튜디오처럼. 그래서 개발자나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네. 거기도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도 못 가보고 여기도 못 가봐서 네. 그 초등학생들은 거길 왜 가면 중학생만 되면 왜 또 거길 안 가나? 그게 참 묘해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갔을 수도 있지만 네. 누가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퍼지면 그거는 정말 다 모든 연령대에 다 매력이 있다면 이제는 어른들도 가기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른들 중에서도 프라모델 만드는 어른들도 많잖아요. 그쵸? 네. 자기가 재밌으면. 네. 근데 왜 그러지 거기는? 왜 어린이들만 이렇게 좋아하지? 일단은 그 들었어요. 로블록스라는 게임 자체가 퀄리티가 엄청 높진 않잖아요. 네. 퀄리티가 다른 네. 엔진을 기반 만든 것보다 좀 높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게임을 다 같이 한 번에 해야 돼요. 그 오픈월드 기반의 다중 접속이기 때문에 예. 네. 퀄리티가 좋게 만들기는 지금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잘 안 하죠. 게다가 어른들은 다 돈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알겠어요. 다 좋은 거 쓰시고 아, 동네 오락실 같은 느낌이구나. 네. 초등학생들만 맞는 뭐 이런. 일단은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상. 네. 오늘은 로블록스 칭찬을 많이 하실 줄 알고 저는 오히려 좀 약간 좀 반대편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상당히 동의하시니까 저는 또 갑자기 그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 좀 뭔가. 우리가 그래도 상상대로만 간다면 여기가 정말 좋아 네. 진다는 뭔가 그 가상의 시나리오 같은 거라도 없어요 혹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 생태계를 갖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만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사용자가 들어오고 네.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그러면 다시 개발자가 들어올 거잖아요. 이 선순환의 고리를 누가 가장 잘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플랫폼처럼 컨텐츠와 사용자가 만나게 하는 거가 플랫폼 네. 역할인데 네. 로블록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발자에게 정말 편한 기능과 수익화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 같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로블록스가 그리는 게임 이외에 다양한 카테고리로 간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전망입니다. 네. 자, 로블록스만 할 수는 네. 없으니까 다른 이제 나머지 두 회사 유니티랑 스킬즈 이 회사들도 한번 유니티는 어떤 회사입니까? 유니티는 게임 엔진 회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게임 엔진이라고 한다면 소스 코드가 이제 있는 건데 게임 개발할 때 기본적인 소스 코드를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합니까? 소스 코드가? 게임 엔진 없이 게임을 온전히 개발하려고 한다면 네. 몇 년 걸릴 겁니다. 모든 걸 처음부터 네. 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 뭐 모든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아예
백지에서 한다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을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물리 엔진, 뭐 그래픽 엔진, 오디오 엔진, AI 엔진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써서 거기에 얹어서 게임을 만드는 거죠. 농사로 치면 농기구?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공사판으로 치면 포크레인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게 제공이 됐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게임 엔진 하는 역할인데 네. 유니티는 보통 모바일 게임을 만들 때 씁니다. 그래서 지금 1,000개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탑 1,000개 정도의 게임을 보면 70% 이상이 유니티를 통해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 모델은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는 좀 다른데요. 유니티는 월 정액입니다. 개발자당. 네. 그래서 연간 보면은 뭐 2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얼마요? 200만 원. 200만 원. 네. 그게 게임 회사가 개발할 테니까. 게임 하나당 한 사람당 예. 한 사람 개발자 한 사람당. 네. 보통 그럼 게임 하면 몇 명이 그거 사야 돼요? 어떤 걸? 그러니까 개발자 한 사람당 네. 200만 원짜리 엔진을 사야 되면 네. 게임 회사가 엔진을 게임을 개발할 때는 그런 거 그냥 하나만 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자 수두로 사는 거니까 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으면 몇십 명이고 적으면 네. 뭐 한 다섯 명 내외니까요. 네. 그 정도만 사면 되고요. 네. 이제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언리얼은 5% 정도 수익 배분을 합니다. 아 그걸로 돈 번 거예요 5%? 네네 네. 조금 다른데 그래서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월 정액이기 때문에 약간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죠. 언리얼보다는. 그래서 유니티가 매출의 3분의 1이 게임 엔진 매출이고 네. 3분의 2는 게임의 수익화를 도와주는 게임 수익화 도구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광고를 붙여준다든가 이런 식의 도구를 제공해주죠. 그러면서 나눠먹어요? 버는 돈을? 네네. 광고 대행사 역할을 일종의 하는 거라서 게임에 광고를 붙이고 광고정 연결해줘서 네.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거죠. 유니티는 이 게임 엔진을 써서 다른 데다도 막 쓸 수 있는 거 아니면 유니티에 어떤 뭐 만들어놓은 무슨 유니버스가 있어서 그 안에서 게임을 쓴다는 거예요? 유니티는 게임을 만들면 네. 다양한 곳에 출시할 수가 있죠. 아,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독자적인 앱, 뭐 게임 앱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아니면 이 내가 만든 게임으로 다른 어디 뭐 저 로블록스 이런 데 가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로블록스 유니티는 경쟁의 요소가 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유니티는 사용자, 그러니까 유니티 엔진을 기반으로 만든 모바일 게임의 사용자가 네. 27억 명이에요. 27억 명이요. 유니티로 만든 엔진. 네, 유니티 엔진을 통해 만든 게임의 사용자가 아, 예. 그래요? 네, 27억 명이죠. 엄청 많죠. 대부분일 거고 로블록스 한정적이죠. 네. 로블록스 앱을 쓰는 사람만일 겁니다. 예. 굉장히 한정적인데 사용자가 좀 다르고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수익화가 좀 다르죠. 로블록스는 그 안에서 결제를 하는 거가 최대 수익화인 거고 유니티는 게임 엔진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광고 수익화가 다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회사군요. 유니티는. 그래서 어떤 그 개발자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할 건가를 측면 봤을 때 네. 나는 로블록스가 괜찮아 아니면 나는 유니티를 통해 광고 수익화를 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 둘 간의 경쟁 요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지금은 얼마나 벌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매출에 뭐 지금 현재 대충 나오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예요? 대충 연간 매출액이 유니티가 1조 정도 되고요. 1조? 네, 1조 원 정도 되고 그래서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게임 엔진 매출이고요. 월 정액 받는 거. 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수익화를 도와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러닝 개런티 받는 네, 수익 배분하는 건데 요거는 대부분 이제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시총이 어느 정도? 시총은 30조 정도 됩니다. 30배? 네, 30조 원 정도 되고 로블록스가 이제 어제 기준 봤을 때 45조 원 정도. 근데 이게 왜 그 메타버스 3대장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물론 네. 개념은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은 네. 사용 시간 증가거든요. 사용 시간 증가요. 시간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게임의 판매량을 얘기를 하지 사용 시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네. 게임의 판매를 해야 게임의 수익을 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배틀그라운드가 그런 게임이죠. 게임을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한 개당.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유니티나 뭐 로블록스나 특히 이제 스킬즈 같은 게임들은 게임이 아니라 게임 소프트웨어인 거잖아요. 네. 이 기업들의 주된 변수는 게임의 사용 시간입니다. 사용 시간이 증가가 돼야 매출액이 증가가 돼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 우리가 가상 세계 하나의 플랫폼이라 보면 가는 과정 속의 변화가 결국 이 사용 시간의 증가에 있다.
그 사용 시간의 증가가 나타난다면 결국 지금 말씀을 드리는 뭐 유니티, 로블록스 이런 게임사들은 매출 증가로 연동될 수 있다라고 알겠어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메타버스 당분간 사실은이라는 말은 우리 안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메타버스가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게 온라인 게임인 거지 말만 네네. 바꾼 거지 저게 온라인 게임에서 이미 다 구현되던 건데 뭐 또 새로운 뭔가를 들고 오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그러니까 유니티가 게임 개발 엔진인데 이게 왜 메타버스랑 연결됩니까? 라고 하면 이걸로 만든 게임에 사람들이 많이 몰입해서 오래 그 고개 쳐받고 하면 그게 메타버스로 빠져든 거다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런 거니 사람들이 그 메타버스 세계에 많이 빠져서 게임을 하면 결국은 유니티가 돈을 러닝 게런티를 많이 벌 테니 결국 한 쿠션 넘으면 그 관련주 아니냐 그 말씀이죠?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의 수익 모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네. 말씀한 것처럼 판매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 시간이 중요해지는 거고 물론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익화하는 거가 되게 익숙해요. 다들 하시는 온라인 게임이 그런 식의 수익화 이미 하죠. 네. 리니지가 대표적으로 그런 게임일 거고 근데 이제 북미 유저들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북미 유저는 게임을 사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네네. 공짜로 게임을 받아서 플레이를 오랜 시간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데 최근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용자층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사용자들 많아지고 게임도 오랫동안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아이템을 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네.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린 로블록스, 유니티 이런 게임사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킬즈는 스킬즈 예. 스킬즈는 상위 모델이 좀 특이합니다. 뭐죠? e스포츠를 하는 건데 e스포츠를 만들어주는 e스포츠. 네. 그러니까 e스포츠인데 저와 정프로님이 참가비를 내고 네. 참가비 100원씩 냈어요. 그럼 이기는 사람이 따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 100원 100원 내고 이긴 사람이 200원 가져가는? 가상 200원은... 게임을 해서 200원은 아니고요. 한 160원 네. 따가는데 아, 40원 수수료 주겠지. 그전 수수료 떼고 네, 수수료는 스킬즈가 가져가고요. 네. 그렇게 해주는 게 스킬즈의 이제 e스포츠 역할. 그 무슨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이제 대표적인 게임들이 테트리스 같은 거 있고요. 아 그래요? 둘이 네. 해요? 테트리스 네, 둘이 하면 됩니다. 내기. 네, 내기를 하는 거죠. 아, 경쟁해서 다양한 e스포츠. 게임이 있는 게임방인데 돈 내기 내기를 할 수 있는. 원격으로 네. 온라인 접속한 사람들끼리 그렇죠. 모바일 게임에서 그런 경쟁의 요소가 있는 게임들을 서로 하는 건데 네. 이기면 참가비를 가져가는 거죠. 스스로 제안하고. 아, 그래요? 네. 그동안 온라인 게임들은 왜 그거 안 했을까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일 수 있어요. 지금도 에이? 미국에서 41개 주에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돈 내기 좀... 게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도박이냐 아니냐 늘 결정 지어야 되는데 41개 주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정성을 확보하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공정성? 네. 뭐 하기야 도박이 합법인 나라들도 많으니까요. 뭐 축구 게임 가지고 내기하기도 하고 선거 결과로 내기하기도 네네. 하고. 근데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이게 갬블링이냐 도박이냐 아니냐는 이게 게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 스킬즈라는 게임이 하고 있는 거는 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네. 운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실력입니다. 네. 그리고 나의 실력에 기반한 네. 공정성에 있는 게임을 만들어주는 기업이 이거는 도박이 아니라 일종의 e스포츠다라고 보는 거죠. 맞아요. 네. 예전에 우리 그 내기 골프 했을 때 그 들켜가지고 재판까지 갔는데 그게 도박죄로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아주 많이 다퉜어요. 골프는 실력으로 하는 거지 그게 네. 왜 운에 맡기는 도박이냐 하는 게 이제 변호인들의 반박이었고 결과가 어떻게 났더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니 근데 그래서 둘이서 이제 해갖고 뭐 얼마를 이제 가져가는 방식의 굉장히 이제 새로운 모델인데. 재밌네. 이것도 역시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플레이를 하면 네. 게임 할 때마다 참가비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용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밥 먹어 이놈아 하는 소리가 자주 들리면 그게 메타버스가 흥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가상 세계에 몰입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말을 쓰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뜬구름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네네. 그걸 현실적으로 보면 게임이 이런 식으로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이 스킬즈에서 그 뭐죠 그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 요거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작은 발 작은 주먹으로 얍삽이 그 플레이하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아 예. 그런 애들 나오면 예전 오락실 같으면 이제
가서 이제 뒤통수 때리고 뭐 이런 애들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찾아갈 수도 없고 네. 굉장히 그 분노의 유저들이 많이 생기겠네. 그래서 스킬즈의 최대 장점은 네. 공정성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공정성 확보. 네. 뭐 저랑 정프로님이 게임을 하는데 저랑 거의 유사한 실력의 사용자를 매칭을 해줘야 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핵을 쓰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그런 걸 모든 걸 원천적 차단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사람도 할 거니까. 이게 재밌는 게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 네. 뭐예요?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어긋나면 도박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네. 그 도박이 아닌 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특허가 있어요. 스킬즈가. 아 그래요? 그게 확률적으로 네. 이게 정말 운에 좌우되는 거냐 아니면 스킬 그러니까 실력에 좌우되는 거냐 이 차이를 그래서 이름도 스킬즈예요? 네. 스킬 베이스드 게임이라고 해서 아 그래요? 네. 운에 기반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근데 홀짝 게임이나 이런 거 당기는 이런 것만 아니고 예를 들면 네. 뭔가 이렇게 총 쏘거나 뭐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하는 그런 게임은 다 실력의 기반인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로 운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은 이제 아이템 뽑기 이런 것들에 대한 운 이런 게 되게 조심하잖아요. 돈 걸고 우리 고스톱 한판 게임 할래요는 이건 운이겠네요. 뒷장 어떻게 넘겨지느냐에 따라 네.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를 확률적으로 분석해서 네. 운이 아니라 실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임이다라는 거를 스킬즈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익 모델은 그런 게임이 많이 모여 있는 그 게임장이 스킬즈고 우리는 가서 둘이 어떻게 만나든 만나서 사용료 내고 돈 내고 하고 그 도박장 구전 떼는 게 그게 모델입니까? 그럼? 네, 아니면 그 지난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게임 개발 엔진을 제공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엔진은 없고요. 네. 엔진은 아니고 예를 들어 유니티든 뭐든 간에 게임 엔진을 통해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스킬즈가 SDK라고 하나 줘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기 게임에 심으면 네. 그 기능이 구동이 되는 거죠. 아~ 자기 게임에 심으면? 네. 그러니까 게임 개발할 때 소스 코드를 짤 때 그 네. 스킬즈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심으면 이 제가 만든 게임이 1대1 대결이 가능한 e스포츠화가 됩니다. 그러면 스트리트 파이터나 뭐 카트라이더 같은 게임 다시 만들면서 네. 그거를 그 모듈을 딱 집어넣으면 정프라고 저하고 뭐 2만 원 빵 뭐 운전해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자. 뭐 그렇게 할 수 있게 있죠. 한다는 거죠. 네네 네.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100%는 가져가기. 그래서 참가비를 100원 100원 내는데 그중에 이긴 사람은 한 160원 가져가는 거고 네네네. 나머지를 스킬즈가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게임 회사들은 이게 우리가 서비스하는 지역이 불법이 아니라면 네. 그 뭐 몇 푼이나 한다고 그냥 갖다 놓죠. 혹시라도 돈 내기 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 e스포츠고 안 좋게 보면 도박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정성을 확보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런 경쟁의 요소를 넣어서 게임을 하고 싶어 하죠. 네, 모든 네, 게임은 네. 경쟁이 되니까. 예. 근데 스킬즈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 공정성 확보에 대한 특허가 있어서 네. 이게 2016년인 확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게임사들도 경쟁의 요소를 넣고 싶어 하는데 특히 돈을 걸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걸 못 만들고 있다는 거죠. 스킬즈가 있으니까. 근데 스킬즈는 굉장히 신선한 하여튼 수익 모델이 있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다른 회사들이 막 침해하거나 똑같이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은 쉽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대형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게임을 팔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뭔가 게임을 오랜 시간 해서 돈을 받는다라는 거는 안 하고요. 그리고 아까 특허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네. 스킬즈가 하고 있는 걸 함부로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게임사들이 그걸 개발할 리도 없을 거예요. 네. 우리가 쇼핑몰 만들 때 결제 엔진 같이 개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결제 모듈 하나 사다 붙이지. 네. 그런 개념인데 지금은 많은 게임들이 그런 걸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다면 이건 뭐 스토리만이겠습니다만 야 전 세계 모든 게임들이 다 이런 걸 붙이면 우리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이런 걸로 주가에 반영하려고 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 식이 반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NFL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이제 네. 그 공매도 기관에서 공매도 레포트를 씁니다. 네. 실제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예. 뭐 이런 게 있지만 일단 스킬즈가 이번 실적 발표 때 얘기했던 거는 NFL과 하고 있고 재밌는데 이번 2분기부터 NFL 기반으로 콘테스트를 할 거다라는 네. 거죠.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NFL을 가지고 네. 이런 식의 경쟁의 요소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는 이건 이제 상상에 맡겨야 되는 거죠. 지금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 세계 게임 전부 다 이 매출액 대비 PSR로 30배 정도 됩니다.
30배. 아, PSR로? 네. 아까 저 30배라고 하는 게 PER이 아니라? 네, PSR이고요. PSR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은 장기 성장을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결국 장기적으로 매출 증가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익이 없으니까요. 유니티도 1조 원이라는 게 매출이에요? 매출액입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적자고? 네. 자, 뭐 오늘 메타버스 현재까지는 메타버스가 이런 상황이군요. 네. 사실은 리얼한 메타버스는 네. 여기다 딱 이렇게 안경 끼고 그럼 완전히 여기는 다 이제 뭐 딱 사우나 모드 부르면 사우나 탕 되고 뭐 숲속 그러면 숲속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가상 세계고 메타버스이고 그건 궁극적으로 장기로 가야 되는 방향이죠. 예, 예를 들어 지금까지 뭐 그게 아니니까 페이스북이나 애플이 꿈꾸는 세상 뭐 이런 거일 것 같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게임 안에서만 본다면 이런 식의 수익 모델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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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스킬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스킬스 글쎄 좀 땡기네요. 한번 제가 한번. 상상했던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기자 했잖아요. 네. 맨날 그럼 회사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긴 한데 돈 버는 게 걱정이다. 뭐 그런 소리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뉴스에다가 밑에 토토를 집어넣자. 오늘도 예를 들면 FOMC에서 뉴스가 있으면 뉴스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내기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발언 나오는지. 의장이 이번에 뭐 금리를 낮춰줄 거냐? 뭔가 해줄 거냐 아닐 거냐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내기를 붙일 수 있을 텐데 그것만 하면 중간에서 9점만 뛰면 되는데 이거 아주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 뉴스 보는 재미도 더하고 LH 전수조사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정 총리가 사과하냐 안 하냐 국토부 장관 계속 가냐 안 가냐 오세훈이랑 안철수 네. 둘 중에 누가 되느냐 게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건 운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모든 사안을 예측하는 뭔가 그 통찰의 바탕을 둔 실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킬스의 네. 모델이 작동될 수 있다. 게임에만 붙이지 마라. 그쵸, 모든 걸 할 수 있죠. 네. 2% 혼나냐 안 혼나냐 갖고 한번 우리 내기 한번 해서 토토로 어느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 이제 대략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까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충 이제 저 감은 좀 잡았고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요. 네, 스킬스는 한번 제가 꼭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정용재 선임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